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서 참 마지막 주제인데 이 투자 고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직접 원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번역본이 나오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네요. 82세에 한국 언론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만 82세의 현역 일본의 한 100억 이상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이트레이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죠. 87세의 트레이더 현역 트레이더 예. 자산 18억 엔을 여러분들 운영하는 투자액 68년의 성공과 실패를 응축한 그런 아주 실용서를 냈네요. 네. 여기 이제 이분인데 조선일보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죠. 네. 87세에 거의 자수성가에 하셔가지고 154억 원을 굴리는데 아주 즐기시네요. 데이트레이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데이트레이드를 하는데 뭐 이 말은 쉽죠.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것. 네. 이분의 이제 주장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주를 사모으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분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분의 그 신간을 한 이제 홍순철이라는 이런 북칼럼니스트가 잘 정리를 해 줬네요. 일본의 워런 버핏 빈동 출신에서 데이 트레이딩 담일 매매로 162억 원을 모은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분이네요. 캬, 대단하네요. 68년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살아남았으니까 68년 동안 투자에 몰입한 후지모토 씨는 고베 대지진, 2000년대 닷컴 버블, 2008년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쇼크로 인한 격동의 장세를 모두 이겨내고 18억 엔의 자산을 쌓았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내공을 가진 분인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써놓은 글에 보니까 투자를 하는 동안 버블 붕괴와 같은 폭락장을 만나서 10억 엔 자산이 2억 엔으로 급감하는 일도 겪었지만 시장의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즐겨왔다. 일단 여러분 자기 손 현금이 아니고 자기 손을 떠나서 주식시장에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의 이런 통제권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들 10억 엔 자산이 2억 엔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여러분들 5분의 1로 줄어든 거네. 20%로.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분 말씀이 월 6억 엔을 넘나드는 금액을 거래하는 후지모토 씨에게 주식 투자는 가장 즐거운 일상이다. 그래서 뭐 카지노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건설적인 소일거리인 거죠. 건설적인. 매일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데이트레이딩을 너무 좋아하고 죽을 때까지 현역 트레이드로 살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저는 투자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거쳐 계속 승부를 해왔고 돈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돈을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행복한 분이시네요. 예,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손실을 보더라도 불안해하지 말라. 다른 투자자의 심리를 읽어라. 직감과 성공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 투자에는 휴식도 중요하다. 남들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머리를 써라. 힘들어도 남들과 반대로 가라. 참 다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이네요. 후지모토 씨가 데이트레이딩을 위해 가장 강조한 투자 법칙은 1대 2대 6의 법칙인데 어떤 주식이 좋아 보인다 싶으면 우선 맛보기로 1000주를 사보고 역시 좋은 것 같다는 판단이 있으면 2000주를 사고
반드시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육전주로 사는 식이다. 주식을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법칙을 적용한다. 그런 데이 트레이딩이야말로 최고의 두뇌 트레이딩이며 그래서 지루할 겨를이 없다고 전하면서 나이 들수록 오히려 다른 육체 노동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머리를 사용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홍순철 북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전달한 거네요. 여러분들 이분 제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 참 예외적이고 대단한 그런 분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노년에 처한 분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100을 갖고 있으면은 그 100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100만큼의 가치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불리지는 않더라도 이분처럼 그거를 여러분들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투자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100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소진돼 버리니까 1년에 5% 10%씩 여러분들 그냥 뭐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100원이 10년이 지나면 가치가 또 떨어지고 또 10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걸로 뭡니까? 그냥 계속 손해를 보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은 연금도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내가 얼마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근데 지금은 노년이 이제 길어지니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읽었던 그런 이 재테크에 대한 많은 글 가운데서 공병호 TV에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잘 쓴 은퇴한 사람들의 가장 잘 쓴 칼럼이 저는 이분 칼럼이라고 보거든요.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고문이 쓴 은퇴자산 백두산이냐 개마고운이냐 놀랍게도 이렇게 잘 쓴 칼럼인데 이 칼럼 하단에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아주 잘 쓴 거거든요. 이분 여러분들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핵심은 워렌 버핏이 본격적으로 재산을 불리기 시작한 데가 60대부터다 이야기죠. 그 30년 동안 가장 많은 부를 왜 60대에 종잣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래 92세의 버핏이 부를 일군 가장 큰 비결이 장수다 이야기죠. 보통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젊은 날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는데 허덕거리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의 자산은 60세 이후에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자기 자산의 95%를 축적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젊은 날에 이런 조금씩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좀 축적이 돼서 조금 이렇게 여유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데가 60대 이후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그 이분 이야기는 은퇴할 시점에 그냥 아 이제 활동 여기까지 했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모아놓은 돈을 까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걸 백두산식의 이름 자산 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이분은 개마고운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소득을 계속 창출할 수가 있으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마고운식으로 일정 기간을 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부를 이룬 것을 보면은 장수시대 60세는 자산관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전후는 자신의 삶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굉장히 좋은 칼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근로를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죠? 그냥 여생을 산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김경록 고문 말씀은 60세 전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생을 통해 자산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근로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춰야 탄탄한 그런 노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놨는데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아주 핵심을. 그런데 이 글을 읽고 글을 남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놀라운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보유자산을 계속 불려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은 60세까지 축적한 자산 규모는 각과 같았지만 보유자산을 생활비로 바로 인출함으로써 자산 규모가 일찍부터 줄어들어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60세까지 차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60세 이후의 자산관리 방식에 따라 70세 이후의 격차가 확대된다. 그때 가서는 이미 바로잡기 어렵게 되어 노후의 성물은 대충 판가름 난다. 그런 의미에 60세 이후 10년이 자산관리의 골든타임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나이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테크의 강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본인이 나이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김경록 고문은 본인이 나이가 들었고 자산관리 여러분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생활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개마고은식 자산운영이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과거에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했지만 이제 오늘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시 찾아보니까 글이 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그 오래 기억에 남는 칼럼이네요. 다른 칼럼에 비해 가지고 뭘 살아 이런 거 아니고 오래 여러분들 있죠. 그 시야를 확 넓혀주는 그런 글이고 또 일종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글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방송 마치시고 한번 검색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하면 또 너무 딱딱하니까 살아가면서 또 방송하는 사람 자신이 또 늙어가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예, 이렇게 재테크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끔은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이렇게 하셔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좀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마치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2023년도에 이제 제가 한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를 발간해서 이제 선거 부정을 2020년도 4.15 총선을 넘어서 2017년 대선부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전부 관통하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파헤쳐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한 겁니다. 많이 이름 읽혀서 참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이 정말 절실한 문제구나 이렇게 깨우치고 노력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이 책도 여러분들 정말 만나기 힘든 한국인이 쓴 훌륭한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 50분, 예, 오전 5시 50분에 여러분 또 다양한 주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